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뭐 해외가 됐건 국내가 됐건 호텔, 투숙 중요하지요. 우리 영어로 이렇게 호텔, 객실 요금, 또 유형 이런 거 회화를 참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호텔 경우에는 버젯 호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늘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준비되셨죠? 자, 호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제가 여기 그림 침대가 두개 있네요. 이게 어떤 유형일까요? 네, 아이고 초인이라고 아시는 분 많네요. 자, 시작을 해볼게요. A가 하는 말이에요. I'm checking in for two nights. What's the room rate?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체크인 한다 많이 아시지요? 이렇게 진행형 형태로 막 이제 체크인 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 항상 이렇게 호텔에 투숙을 할때돈 계산은 몇 박을 하는지, 몇 일이 아니고요. 나이트로 계산한다는 거지요. 이 사람은 지금 2박 하고 싶으네요. 그랬더니 B가 It depends on the room type. 방 유형이 뭐냐에 따라서 객실 요금이 좌우되지요. 이때 물론 it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room rate를 말하죠. 계속해 보면 What type of rooms would you like?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유형 원하시나요? 그랬더니 A가 twin and non-smoking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twin, 쌍둥이. 그러니까 1인용 침대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지요. 자, 우리 이번에는 요 밑에 있는 한글 영어로 연결해서 이렇게 보실까요?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한국어가 약간 좀더 내가 약한데 공부 좀 하고 싶다 하면 이걸 또 역으로 한글, 우리말 정확하게 하시는 거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자, 보죠. 2박으로 체크인 하려고 해요. I'm checking in. 여기서 잊지 말고 for two nights. 이거 잘못 들으면 4박 하는 거 아니에요? for two nights. 밑에 보시고 객실 요금은 얼마죠? 물론 how much도 할수 있겠지만 what's the room rate? What's the room rate? 네, 여기 발음 조심해 주세요. R 두개 있었어요. 여기 B를 보시면 밑에 객실 유형에 따라 다르지요. 한국어의 특징, 주어를 많이 생략한다. 물론 여기에서는 뭐에 따라 다르다고요? 객실 요금을 물었기 때문에 the room rate 해도 좋고 it 해도 좋고 다르다, different 쓰시는 거 말고 그렇죠. depend on 요거 썼으면 좋겠어요. It depends on the room type. 우리말로는 다르지요 할때 차이가 있다의 different보다 이렇게 좌우된다, depend on 썼으면 참 좋겠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한글 보죠. 어떤 방을 원하세요? What type of rooms would you like? 아니면 Do you want? 해도 되겠죠. 그랬더니 A가 twin room이고 금연이네요. Twin and non-smoking. 물론 room이란 말을 생략을 했네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말도 또 영어도 정확하게 할수 있는 연습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여기 사진 보니까 예, 이런 반 트럭. 그리고 여기는 아까보다는 조금 어떨까요? 저렴한 호텔인 것 같지요? 우리가 보통 모텔이라고 하는 거는 1층인 경우는 객실이 없고 그냥 공간이 있어서 차를 주차하고 2층, 3층 이런 경우 많아요. 자, 내용 볼게요. 이번에는 장면이 바뀌어서 C하고 D의 대화입니다. C가 I need a room for three nights. 아, 이 사람은 지금 3박 이렇게 하고 싶네요. 이게 방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D가 Since this is a budget hotel, 이때 since는 이기 때문에, 여기는 budget 호텔이기 때문에, we don't have many rooms available. 객실이 많지 않아요. available, 사용이 가능한, 요 밑에 단어가 나왔어요. 이때 available, 우리말로 사용이 가능한 해서 자꾸 use, 사용하다, 이게 떠오르실 거예요. 사용하다, use에 usable. 이거는 고장이 나지 않아서, 썩지가 않아서, 쓸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용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잘 알아두세요. Let me see. 아이고, 방이 좀 있나? 좀 알아볼게요. 이랬어요. 자, 밑에 있는 한글. 자, 3박할 방좀 주세요. Give me란 말도 있겠지만 필요해요. 나의 주장. I need a room for three nights. 여긴 버짓 호텔이라 사용 가능한 방이 많지 않아요. 버짓 호텔이기 때문에 since this is a budget hotel, 방이 많지 않아요. 우리말 주어는
우리라고 하는 we를 사용을 하면 어떨까요? 네, we don't have many rooms available. 아이고, 좀 알아볼게요. 이때 let me see.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Double room, 여러분 아시는 대로 침대가 크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울 수 있는 2인용 침대. Twin room, 네,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1인 침대 두 개 나란히 있는 거. Sweet room 들어보셨어요? 달콤한이란 낱말이 아니고 발음은 똑같지만 이때는 침실 외에 이 객실, 조그마한 그 객실 앞에 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그 리빙룸, 거실 비스름하게 뭐 TV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또 탁자, 테이블이 있어서 약간 뭐 회의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는 걸 스윗룸이라고도 하지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호텔 객실에 대한 이야기 해봤어요. 아이고, 문제 풀어봐야 되는데. 준비되셨어요? 자, 갑니다. 단어 한번 정리하고 가고 싶어요? 네, 좋아요. 체크인. Rate. Room rate. Depend on. Twin. Budget. Budget hotel. Available. 자, 객실 요금이 얼마죠? 기억나세요? 그렇죠. What's the room rate? 객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주어를 그 요금 it를 써서 다르다에 depend on 쓰기로. It depends on the room type. 사용하는 방이 많지 않아요. 물론 there is there라도 되겠지만 이 우리 쪽 호텔 측, 버젯 호텔 측 we don't have many rooms available. 사용 가능을 use 대신에 avail, 이 동사에 available 쓰는 것. 이것 염두에 두세요. 오, 이렇게 해서 오늘 객실 얘기를 했네요. 다음에 아직도 우리가 여행 그 이야기가 아주 많아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